아기가 조금만 먹고 먹지 않으려고 할때 우리 부모님들 아기의 성장에 문제가 생길까봐 무척 걱정될 거예요. 억지로 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기는 생후 50일에서 150일 사이에 뇌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먹기보다는 더 흥미로운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허기가 어느 정도만 채워지고 나면 고개를 돌리면서 이쪽 저쪽을 보느라 바쁘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더 먹이려고 노력해도 수유량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기는 왜 그럴까요? 아기의 시각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때, 일회 섭취량이 많을 때, 올바른 젖병 물리기가 안될 때, 규칙적인 일과가 되지 않을 때, 아기가 잘안 먹을 수 있어요. 또한 성장 정체기가 왔을 때 조금 덜 먹다가 성장 급등기에 다시 잘 먹습니다. 성장 정체기에는 아기의 섭취량을 조절해주고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어주면서 올바른 젖병 물리기와 부모의 행동을 개선하면 아기가 좀더잘 먹을 수 있어요. 하나씩 상세히 설명할게요. 아기의 1회 섭취량과 1일 섭취량 점검하기. 아기가 겨우 500에서 600ml를 먹을 때 엄마들 잠을 못 이루죠. 아기의 발달상 섭취량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엄마들 너무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룰 거예요. 우선 엄마들이 힘을 내려면 걱정과 불안을 없애야 하니까 아기 섭취량에 대한 팩트를 알려줄게요. 아기가 1, 2주간 하루 총 500ml 이상을 섭취한다고 아기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아요. 섭취량이 떨어졌어도 탈수가 올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체중 성장은 정체되어 늘지는 않을 거예요. 100에서 200g 정도의 체중 감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쩌다 한번 체중이 잠깐 떨어진 것으로 아기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아기가 1, 2주간 하루 총 600ml대를 섭취하면 체중 성장이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커요. 매일 600ml대를 먹어도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가 하루 총 700ml 이상을 섭취하면 체중 성장이 잘될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야. 더 먹어줬으면 좋겠지만, 성장 정체기에 있는 아기가 700ml 이상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50일 이후부터는 먹는 것에는 관심이 줄어들고 주변 환경을 보는 것에 관심이 늘어날 때예요. 50일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먹어주지 않습니다. 아기가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를 반복하나요? 우리 엄마들 아기가 갑자기 130ml, 150ml씩 쭉쭉 한 번에 먹어주면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아기가 갑자기 한번 먹을 때 60ml, 50ml 탁 먹고 고개를 탁 돌리면 막 너무 걱정되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우울하죠. 아기가 언제 많은 양을 쫙 먹어줄지 모르니까 항상 많은 양을 타서 준비해서 가지만 먹이기 시작할 때부터 가슴이 떨리고 제발 다 먹어줘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먹이고 계시죠? 섭취량이 들쭉날쭉한 아기는 항상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기본 양을 먹이세요. 선생님, 우리 아기가 지난주에 130ml씩 먹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100ml밖에 안 먹는다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아기는 얼마 전까지 성장 급등기를 보냈어요. 많이 먹고 체중이 매주 200에서 300g씩 잘 성장하는 때였어요. 워낙 잘 먹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기본 양보다 더 많이 먹었던 것이지 항상 그 양을 다 먹는 것은 아니에요. 만 2개월 이후 빠르면 50일 이후부터 섭취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성장 정체기가 시작됩니다. 잘안 먹고 체중이 잘 성장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들 아기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 섭취량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만 2개월 이후부터는 체중이 그렇게 급격히 성장하지 않아요. 만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는 매주 150에서 200g씩, 만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는 매주 80에서 150g씩 성장합니다. 만일 아기의 체중이 만 2개월 동안 너무 많이 성장한 경우에는 만 2개월 이후부터 몇 주간은 섭취량이 줄고 체중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해 있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아기가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의 섭취량은 좀 줄었는데 체중은 아까 알려드린 그 정상 범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면 부모는 아기가 지금 먹는 작은 그 섭취량을 받아들이고 아기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먹는 대로 그냥 두세요. 아기는 다시 성장 급등기가 올 것이고 섭취량을 스스로 늘릴 때가 올 겁니다. 규칙적으로 기본 양을 먹이세요.
수유양은 아기의 개월에 맞춰 정해진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의 현재 체중에 맞는 알맞은 양을 먹이는 거예요. SNS상에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잘 먹어준 아기들이 있지만 모든 아기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통잠을 길게 재우고 싶어서, 수유 간격을 늘리고 싶어서 아기에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이려고 계속 아기에게 시도하다 보면 아기는 불쾌하고 힘들어서 더 먹는 양이 줄어들어요. 다른 집 아기들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는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아기의 체중에 맞는 기본 양을 잘 계산해서 먹이세요. 예를 들어 아기의 현재 체중이 5.8kg이고 성장 정책이라면 5.8kg를 반 내림해서 5.5kg 아기가 먹는 수유양의 범위를 먹이세요. 아기는 3시간 간격으로 110에서 130ml 정도를 먹을 수 있어요. 기본 양 110ml씩 먹어도 됩니다. 수유 횟수가 6에서 7회라면 90에서 100ml를 먹어도 돼요. 700ml 이상을 먹이려는 노력보다 며칠 600ml대를 먹더라도 아기가 항상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수유양을 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